짜장면 배달 왔습니다. 잠깐 잠깐, 거기 다 했어. 여기다 놔. 군 만든 서비스다. 고마워. 걔랑 사귀냐? 고마워라. 사귀는 거 아니면 왜 맨날 붙어다니는데? 너 갑돌이 입장을 생각 안 하냐? 넘친다. 우리 친구잖아. 묻는 말에 대답해라. 친구면 내 맘 좀 알아주라. 맨날 갑돌이 맘만 알지 말고. 네가 갑돌이 맘 알아? 갑돌이 지금 얼마나 난처한 줄 아냐? 너도 걔네 엄마 알잖아. 배달 안 하냐? 넌 그런 갑돌이 심정 이해해봤냐? 걔네 엄마 고생 무지하게 했잖아. 나 같아도 그런 엄마 모른 척 못해. 네가 갑돌이 맘 좀만 이해하면 이런 거 하면 안 되지. 아직도 새벽마다 우유 배달하고 남의 집 파출 다니는 우리 엄마, 평생을 나아나 잘 되는 것만 바라고 사신 우리 엄마, 그런 엄마한테 네 손목 끌고 가서 결혼할래요 소리 못하겠다. 그래야 너한테 멋진 남자고 초등동창 앞에서 박수 받을 일인 거 알지만 우리 엄마 불쌍해서 못하겠다. 우리 엄마만 생각하면 눈물 나. 똑같은 얘기 몇 번이나 들어야 되니? 아주 외웠다 외웠어. 나 이거 먹고 청소해야 된다. 가봐라. 그럼 하나만 물어보자. 맨날 걔랑 붙어다니는 이유가 뭐냐? 너 된장녀라고 무시하던 너 뭐가 좋다고? 갑돌이가 속이 넓지. 나 같아도 가만 안 있는다. 너 혹시 청소하는 척하면서 걔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야? 어설프게 캔디 흉내 내면서 그 남자 꼬시려고 그러는 거 아니냐고. 뭐 공무원보단 건물 재벌이 낫지. 꿈 깨라. 걔넨 우리랑 다른 종류야. 아예 종 자체가 다르다고. 너 이러다 석 달 안에 또 차여. 내 손에 장지진다. 우유. 네가 잘 통해서 시켰니? 유치하게. 그런 식으로 돌려치니까 좋냐? 무슨 말이 듣고 싶은데? 걔랑 사귄다면 어쩔래? 할 말 없지? 어딜 가? 왜? 난 구청 오면 안 되니? 나도 엄연히 세금 내는 구청 구민이야.